민박집에 손님들이 와 있어. 9시 반 되면 퇴실해줘. 아 그래요? 어, 나 머리 다 뻗쳤다. 30분 추가해요? 얼마나 안 돼. 이제 밥 해야 돼. 떡국 먹을까? 떡은 있어? 떡 있어? 아니 오늘 저기 휴지 아빠가 신선한 굴을 5kg를 갖고 왔어요. 부리 굴이 아우 좋은 게 들어왔어 우리 집에. 몇 개는 굴떡국 넣고 찌고 석화로 먹어야지 몇 개는. 민박집이라서 여기 그냥 해먹으면 돼. 와가지고 밑반찬을 만들어놨으니까 뭐 알아서 빼먹으면 돼. 떡국 어딨어? 떡? 냉동실에 있겠지. 홀 물어봐. 뭐 밑에 봐봐봐. 다 있다니까. 밑에 없어. 서랍 맨 밑에 열어. 여기? 왜 맨 밑에는 안 열어봐. 열었어. 없지? 아무 없으면 살면 되지. 없잖아. 본인이 짜자도 없으면서 하는 게 있지. 언제 사와 그것도. 응? 잔소리 안 할 수가 없어요 잔소리를. 어, 굴떡국 없으면 순두부 굴 순두부 해줄까? 네. 밥주걱을 또 그렇게 입에 닦을 건데 뭐 아까워서 먹는 건데 빼먹어야지. 위생관리에 얼마나 철저한데 지금 이렇게 밥주걱을 이렇게 쓰니. 숟가락은 구며. 얼굴도 무식하게 생겨가지고. 아. 야, 갑자기 시끄러웠던 애가 어디 간 거야. 그래도 조용히 됐어. 뭐하니? 무섭게 도끼는 쪼개는 거 봐라. 어머. 저기 어둠 속에서 이 큰 눈을 부라리고 있었어 나한테. 어머. 아니 어떤데? 아니 껍데기보다 작가가 더 커. 얘는 아니 진짜. 나는 아니고. 이게 내가 나는 맛만 보려고. 나 그거 꼭꼭 씹어 먹는 거야. 이건 안 찍어 먹어도 맛있어. 맛있다. 남자가 주는 게 맛있더라. 안 주려고 했는데 줄 수밖에 없구나. 맛만 본다며. 나 진짜 나 먹으려고 갔는데. 맛만 본다며. 봤지? 나 진짜 열심히 먹으려고 간 거. 아휴 많이들 먹어. 나는 보는 것만은 배부르네. 가메기 김밥 안 먹었어. 아우 못 먹는다니까. 먹고 싶네 총각. 너무 있었어 밑에도 있었어. 많이들 먹고. 방세진 밀리지 마. 방세 맨날 밀려 진짜. 얼마 난다고. 방세 안 준다? 저번 달에 준 거 같은데? 나는 여기 게스트라서 꼭 이렇게 친구 데리고 오더라. 내일부터 오지 말아야 된다. 몰래 와 몰래. 아니 집주인 없을 때 부르라고. 나 네. 어제 아겐이랑 미가랑 방송을 켰더라고. 보고 있는데 내가 없는 자리에서는 정말 말 잘하더라. 말투 자체가 자연스러워. 딱딱한 그 대본 느낌이 똑같은데? 없어. 똑같은데? 그리기도 오해했대잖아. 뭐를? 둘이 무슨 사이냐고. 얼굴 또 안 적을 하니 넘어가느냐. 안 적을 해. 말만 안 했지 우결 찍고 있잖아 지금. 그러니까 형이 아무 사이 아니에요 했는데 방송용이고. 사람 보고 누가 알아. 하지마. 우리 오빠 또 빡이다. 연락 온단 말이야. 누구냐고 대체. 어? 오빠 몸이 없지? 있어 강준 오빠라고. 강준 오빠? 어어. 그 오빠 너를 누군지도 몰라. 나 아까 해줘야 되겠어. 이제. 새벽에 했으니까 나. 아무튼 여기 방송할게요 우리. 자 안녕. 우리 열사님 민박 게스트 분들이에요. 근데 둘은 연인 같다 진짜. 아 그냥 둘이 사귀라고 해. 솔직히 말해봐봐. 우리 썸 탔지. 아 여보 봐 둘이. 어? 그림이 이상해. 그림이 이상해. 막연이 옆에 있으니까 되게 예쁜 척하고 있어 지금. 막연이가 그리고 남자를 사귀어본 적이 없대. 막연이 사귀어본 적이 없대잖아. 그 의미가 뭐야 대체. 근데 미가가 또 민증이
여성이네? 여자거든, 미가. 여자예요. 대한민국에 인정한 여자, 법적으로. 갑자기 뭐야? 딱 딸내미 같아. 어, 아빠 힘들으니 엄마가 바뀌었어, 못지않. 얼굴 빨개지고. 어? 자, 다음 편은, 어, 미스테리, 어, 그것이 알고 싶네. 어, 해볼게요. 했지? 동의야. 또 했지? 여자TV 구독, 좋아요 좀 눌러주세요.